치마만 바꿔도 새무릎이 떡상한다. 돌파구가 될 변화가 찾아오는 7월의 닭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으로 7월 닭띠 운세를 주역에서 나오는 개상을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울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잘만하면 지상승, 까딱하면 후설수에 오릅니다. 7월 운세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나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위 또한 상승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데요. 그러나 코사다마라고 하지요. 좋은 일에는 탈도 있는 법입니다. 내 능률이 좋아져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출이 늘고 손님이 늘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남에게 시기와 질투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구시고 남을 하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팀으로 움직이는 분들은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같이 죽자 하면서 일을 망치려는 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7월도 사람에게 정을 베풀고 잘 보이셔야 하겠네요. 또한 애정운을 살펴보면은 소꿉 친구가 남자로 보이고 직장 동료가 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과 사랑, 우정과 사랑이 섞여서 혼동되기 쉬운데요.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일도 사랑도 우정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 돈은 빌려줘도 이름은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증이 있고요. 네가 저 사람한테 부탁 좀 해줘. 네가 소개 좀 해줘라. 네가 했다고 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이미지와 평판을 빌려주시면요, 손해가 클 수 있으니 남의 일에는 되도록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7월에는 행운이 따르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우리 가게를 홍보해 주거나 마당발 손님이 내 가게를 입소문 내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적당히 비율을 맞춘다면 인기도 따르고 자연스럽게 금전운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1969년 기유생 닭띠는 돈보기를 돌같이 해야 재물운이 따릅니다.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큼 죽고 싶죠. 하지만 7월에는요, 길바닥에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 것이 아니라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공짜를 탐하면 운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남이 밥이나 술을 공짜로 사주시면요, 자주 얻어먹지 마시고요. 밥을 얻어먹었으면 술을 사주고 또 술을 얻어먹었으면 가는 길에 숙취 해소제라도 하나 사서 손에 쥐어 보내십시오. 남에게 무언가 공짜를 받을 때마다
내 운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월에는 10원 한 푼이라도 정확히 가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만약 돈이 오고 가는 거래를 하신다면 반으로 정확히 나누고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업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빵집을 하시던 분이 팥빙수를 판매하는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종목이 바뀔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돌파구라고 봅니다.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변화를 주시거나 일하실 때 입는 앞치마라도 바꿔보시면요, 막힌 운기가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도움을 주고 금전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는요, 7월 한 달간은 효율을 따지는 것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 업무, 결과보다는 의리나 정을 챙기셔서 모쪼록 원한을 사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고립되어 앞으로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빨리빨리 하려고 성질을 급하게 부리면 돈도 빨리빨리 빠져나갑니다. 7월에는 신중하면서도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면 날짜를 재촉하지 마시고요. 동거래도 시간을 서두르면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어도 큰일은 나지 않으니까요. 매사에 여유를 갖는 게 좋겠네요. 또한 한 달간은 돈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자랑할 만한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대놓고 하는 자랑 말고도 나 이번에 적금 탔다, 대출 다 갚았다, 신용도가 올라갔다 이런 말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되도록 남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소중한 것은 곁으로 드러내지 말고 꼭꼭 숨겨두십시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이사 계획처럼 중요한 일들은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과 의논하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쉬우니 중요한 일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7월의 닭띠 운세 어떠했나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7월에는 여러분들이 꼭 소원을 이루고 행운을 손에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성장해가는 이 공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